S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김희입니다. 오늘의 기본템 코디는 오버핏 하늘색 셔츠입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하고 낮에는 덥고 이럴 때 입을 만한 게 셔츠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흰 셔츠도 기본템이지만 뭔가 관리하기도 힘들고 막 김치 뛰고 그래서 하늘색 셔츠가 좀 인기가 많더라고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건 오늘 준비한 코디가 전체 모든 코디가 아님을, 저의 개인적인 취향과 이런 코디도 가능하구나 정도만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준비한 블루 셔츠 코디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정핏의 셔츠는 포멀한 느낌이 많이 나는 반면 오버핏 셔츠는 아우터로도 활용 가능하고 캐주얼한 무드가 섞여서 좀 더 활용도가 좋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정핏 셔츠 말고 오버핏, 세미 오버핏 셔츠로 진행해볼까 합니다. 하지만 오버핏도 다 같은 오버핏이 아니죠. 그래서 오늘 준비한 셔츠는 총 3가지 다른 실루엣인데요. 세미 오버핏, 그거보다 좀 더 낙낙한 핏, 그리고 아예 큰 핏,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동일한 컬러로 준비하지 못한 점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다 하늘색 톤이에요. 기본 흰색도 좋지만 블루 셔츠를 선호하는 데에는 청량감, 좀 깨끗한, 맑고 깨끗하게 이런 느낌을 내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블루 컬러가 동양인 피부에 어느 정도 대충 다 잘 맞는 톤이기도 하지만 흰색처럼 또 대부분의 컬러와 무난하게 묻는 색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입으실 때 컬러 조합이 좀 쉬운 제품이라 많이들 선호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오버핏 셔츠를 잠수를 다 잠가서 좀 깔끔하게 연출을 하셔도 좋고 티셔츠에 풀어 헤쳐서 연출하시면 좀 더 캐주얼한 느낌을, 거기에다가 블루 셔츠 색감의 채도를 좀 빡세게 가주시면 좀 더 튄, 관종미 넘치는 그런 룩도 완성시킬 수 있는데 요거는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매칭해주시는 슬랙스의 실루엣들마다 되게 다른 느낌을 내주거든요. 슬림한 핏과 연출을 해주시면 좀 깔끔 단정한 느낌, 점점 통이 넓어질수록 캐주얼하면서도 편안한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요걸 활용해서 나는 오늘 무슨 무드로 연출하고 싶어 하시면 될 것 같죠? Stalkers. 하늘색에 또 웬만한 컬러감들이 잘 묻는다고 말씀드렸죠. 컬러감이 있는 슬랙스와도 활용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좀 가장 많이 갖고 계실 컬러를 가져와 봤어요. 베이지 브라운 톤과 그레이 슬랙스요. 무난하게 잘 묻긴 해요. 그런데 제가 굉장히 많은 질문을 받은 것 중에 하나가 요 베이지 컬러에 요 하늘색 괜찮을까요? 이렇게 톤들이 살짝 다르잖아요. 컬러 조합을 추천드리는 키미이지만 제가 추천드리는 컬러 조합들이 정답은 아닙니다. 패션의 정답도 없고 누가 이 옷을 잘 소화하느냐 아니면 어색해하냐 이 차이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 기준을 조금 공유해볼까 합니다. 팁이에요, 팁. 예를 들어서 노란기가 좀 적고 베이지기에 애쉬기가 좀 타이는 요 바지와 요 제가 준비한 슬랙스들과는 뭐가 제일 잘 맞을까요? 정답은 없어요. 하지만 느낌이 좀 다르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첫 번째 셔츠를 보시면 바지가 셔츠 색감보다 좀 더 죽은 톤, 애쉬기가 많이 도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럴 땐 셔츠가 좀 강조돼서 밝고 경쾌한 무드의 연출이 좋은데요. 그리고 다음 셔츠를 갖고 와 보시면 죽은 톤이 굉장히 비슷하죠. 이때는 위아래로 이어지는 듯한 느낌을 줘서 부드러운 룩 연출에 좋은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쨍한 블루톤을 가져오면 이거 따로 놀아서 입지 못하는 거 아닐까 고민하실 수 있어요. 입을 순 있어요. 하지만 톤인톤이라고 해서 쨍한 정도를 맞춰주시면 좀 더 눈이 편안해지는, 뚝 끊김이 없는 듯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이것도 활용해서 내가 오늘 어떤 느낌을 주고 싶냐 이런 거를 좀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여드리는 다음 좀 노란기가 많이 도는 베이지 바지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셔츠는 좀 밝고 경쾌한 깨끗한 느낌을 주고요. 죽은 톤을 얹어주시면 부드러운 느낌을 주되 뭔가 영하고 밝고 막 야! 에너지 넘칠 것 같은 느낌이 아닌 거 보이시죠? 다음에 여기에 그 쨍한 하늘색 셔츠를 갖고 오시면 뭔가 톤인 톤, 좀 더 둘 다 쨍해졌기 때문에 묻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쨍한 정도가 비슷해서 눈은 편안할 수 있지만 그만큼 쨍! 강렬하기 때문에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거 압니다. 하지만 가끔 이렇게 관종력이 좀 뿜뿜한다 이러면은 둘 다 쨍한 톤으로 추천드릴게요. 이렇게 베이지 슬랙스로 예를 들어서 컬러들을 보여드렸는데요. 그레이 슬랙스와도 똑같다고 생각하시고 연출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여기서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아무래도 셔츠라는 뭔가 똑똑할 것 같은, 뭔가 차려입은 듯한 느낌 때문에 항상 신발을 너무 미니멀 포멀하게만 가지 말라 추천드리고 싶기는 해요. 안에 티셔츠 입고 셔츠 풀어 헤치고 거기다가 막 포스 같은 거 신어주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믹스앤매치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레이 슬랙스 나왔으면 크림이나 화이트 컬러의 슬랙스도 되게 잘 어울리거든요. 포카리 하면 딱 배합이 파란색과 흰색이잖아요. 그래서 크림이나 화이트 컬러랑은 무난하게 다 어울려요. 슬랙스가 뭔가 포멀하다 하시면 셔츠 채우시면 되고요. 슬랙스가 뭔가 루즈하고 캐주얼한 느낌이 좀 난다 하시면 풀어 헤쳐서 여유롭게. 그리고 슬랙스도 실루엣에 따라서 느낌이 굉장히 다를 텐데요. 좀 통 넓은 시티보이 느낌이 물씬 나는 슬랙스를 입으셨다면 셔츠 사이즈를 조금 더 과감하게 키우시고 액세서리 같은 거를 추가해요. 모자, 막 백 이런 걸 해서 시티보이 무드도 연출할 수 있다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Stalkers.
셔츠에 슬랙스도 좋지만 데님을 활용해주시면 좀 더 캐주얼한 무드 연출에 좋습니다. 제 기준 하늘색 셔츠는 연청, 중청, 생지, 진청까지 다 아우를 수 있는 셔츠라서 여러분들께서 갖고 계신다면 그냥 막 돌려 입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흑청 또한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보통 흑청에는 워싱이 많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셔츠를 좀 풀어 헤쳐 입어주시면 포인트가 들어간 데님을 살짝은 힙하게, 하지만 너무 힙하진 않게 어느 정도 약간 정돈돼 있는 느낌을 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흑청 데님과 블루 셔츠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데님하면 크림하고 화이트 데님도 있을 텐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슬랙스와 동일합니다. 굉장히 잘 어울려요. 뭔가 비누 냄새 날 것 같은 청량감을 주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밝은 컬러감들을 입었을 때 좀 시원하다 느끼기 때문에 그럴 때는 소매까지 함께 걷어 올려주시면 제 취향이네요. 데님의 실루엣에 맞춰서 좀 어벙한 데님을 갖고 왔다 하시면 셔츠도 좀 더 오버사이징 가셔서 시티보이 맛 내실 수도 있거든요. 이때 다시 한번 모자랑 가방 같은 거 갖고 들어오셔가지고 뿜뿜 하시길 바랄게요. Stalkers. 슬랙스 데님 마저도 나한텐 좀 꾸민 느낌이야. 더 편하게 셔츠를 입는 건 어떨까? 그러면 스웨트팬츠랑 추천을 드려요. 거부감 있으실 수도 있는 거 알아요. 하지만 생각보다 잘 어울려요. 그레이색 스웨트팬츠에다가 흰 티셔츠 입고 갔다가 그냥 하늘색 셔츠 하나 툭 걸쳐주는 거예요. 쌤이 오버핏이기 때문에 캐주얼한 아우터 연출이 가능하시니까 이것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조금 더 심화 버전을 알려드리자면 이너티를 흰색만 고집하지 마시고 좀 더 컬러감 있는 티셔츠를 활용하시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나 다리에 열 많은 사람이야. 긴 바지는 더워 하시면 반바지와 셔츠 조합. 이때 똑같은 코디더라도 신발을 어떻게 신냐, 액세서리를 어떻게 추가하냐에 따라서 느낌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무드에 추가 액세서리들을 활용하는 것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깔끔한 맛, 요거는 캐주얼한 맛. 그리고 반바지에도 추리닝 반바지도 껴있잖아요. 추리닝 반바지에도 티셔츠 하나 걸치고 그냥 오버 셔츠 걸쳐! 그럼 끝나요. 아, 이거 막 내가 좋아하는 분해 나는 테니스 오빠야 냄새. Stalkers. 셔츠를 아우터로 활용하실 때는 이너 티셔츠로 굉장히 재미있는 코디가 가능한데요. 셔츠 색감은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입으신 바지와 톤온톤이 되는 티셔츠를 입으신 다음에 아우터로 그냥 툭 걸친다고 생각을 하시면 좀 쉬워요. 그런데 데님은 하늘색 셔츠와 같은 블루 계열이기 때문에 오히려 티셔츠 컬러감을 좀 재밌게 밝게 바꿔도 조금 가지 터질 것 같아 이런 느낌을 주니까 바지 터지는 이런 느낌도 한번 시도해보라고 추천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셔츠 안에 꼭 티셔츠만 입어야 된다는 편견을 갖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니트를 막 얹어, 텍스처감 있는 니트 입어, 거기다가 그냥 아우터처럼 걸쳐, 이제 셔츠라는 생각을 하지 마라, 이거는 아우터다. 그리고 셔츠 안에 프린팅이나 자수 디테일이 들어간 탑을 이용하는 것도 있어요. 이런 레터링이나 자수 디테일 때문에 좀 더 유니크한 코디가 완성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활용하시는 거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기에 추천드리는 이너 티셔츠는요, 바로 스트라이프. 봄, 여름 추천은 스트라이프라고 많이 외치죠. 이 스트라이프를 입어줌으로써 오는 그 캐주얼함, 영함이 있어요. 젊어지고 싶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실 뭐 반바지에 스트라이프 티 입고 아우터로 셔츠를 걸치는 이런 조합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talkers. 자, 이렇게 해서 기본템 코디 세미 오버핏, 오버핏 블루 셔츠를 활용한 코디를 보여드렸는데요. 날씨가 더워지고 있지만 여름까지도 긴팔을 고집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회사, 학교, 카페 에어컨 빵빵하면 감기 걸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건강은 소중하니까요. 그래서 제 영상을 보시고 좀 코디를 다양하게 해보셨으면 좋겠네요.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모든 코디가 아니고 정답 코디가 아님을 여러분들이 참고만 하시길 바라는 영상이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에도 기본템 코디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